치료를 할 때 있어서 피부의 결이나 흉터 자국 두께나 이거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줘야 특정 자세에서 함몰되는 것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치료를 받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고 만들어진 수술 자국,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케이스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환자는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요렇게 보이는 흉터가 잡히게 되는데, 지방 흡입에 캐뉼라라고 이제 금속 대롱이 사용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쓱싹쓱싹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압을 걸어서 지방 조직을 빼내게 되는데, 보통 이걸 하고 나면 요 정도 구멍이 생긴다고 본다면 요거를 다시 꿰매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자 형태 내지 V자 형태 흉터가 잡히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피부의 결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봉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겨드랑이 부위를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얘네가 돌출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되게 가변적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흉터 자국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수술을 받은 걸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치료를 할 때는 환자들의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팔 각도에 따른 흉터가 가장 많이 도드라질 때 감안해서 그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팔을 편 상태고 팔을 올린 상태인데, 이때 도드라지는 흉터보다는 원래 결과 가깝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환자들은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원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띌 정도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있어서 피부의 결이나 흉터 자국 두께나 이거에 따라서 안에도 같이 채워주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줘야 특정 자세에서 함몰되는 것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치료를 받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